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컴퓨터 월드지. 오늘 어떤 거예요? 오늘 피디님이 노트북을 구매하셔서 그 노트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데터 노트북인데 참고로 저는 노트북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판매하지는 않는데 업그레이드 작업 같은 거는 제가 해요. 피디님이 이 노트북 어떻냐라고 해서 제가 검토하고 오케이 좋다 해서 구매한 노트북입니다. 왜 제가 이 노트북을 안 파냐면 이거 제가 판매한 것보다 카드 할인을 받아서 하면은 더 싸거든요. 카드 할인 20만원 받아서 산 거예요. 저야 정가로 팔고 내가 20만원 할인 받아서 하면 네, 내가 20만원 먹으니까 개꿀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말과 다르게 군침이 돈다. 저는 근데 이거 노트북 사는 거 좀 말렸어요. 근데 이게 또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는 거죠. 필요하면 게임용 노트북 샀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요즘 그리고 노트북 잘 나오더라고요. 속마음은 아닌 것 같다. 그거 모델명은 에이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16 PHN1672-9234 모델입니다. CPU가 i9-14900HX고요. 메모리는 32기가, 그래픽카드는 4070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모니터는 16인치고요. 저기 스티커 있잖아요. 어디 스티커? 그거 스티커 떼면 안 돼요? 이거? 이걸 왜 떼야 되지? 이거는 띄는 건데 이거는 띄는 거 아닌데? 그거 떼면 못 받아요? 이제 띄어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노트북을 이걸 보고 좀 사양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띄어도 됩니다. 배터리가 없다. 갑자기 벽돌을 꺼내드는 사장님. 자세히 보니 충전기다. 이거는 이제 못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무게는 2.8kg. 쌀가마니와 맞먹는 수준이다. 노트북이 사실상 휴대를 하려면 한 그램 정도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다 무거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엄청나죠. 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얘가 노트북보다 무거운 것 같은데?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나 보다. 이 노트북은 뭘 할 거냐면 SSD를 추가할 건데 추가하기 전에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켜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덤핑이 안심이다. 이게 증거 영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증거 영상 찍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증거 영상 없으면 AS 막 힘들거든요. 이 노트북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SSD가 500기가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상 500기가로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32기가야. 그래서 메모리는 손댈 필요 없고요. SSD 같은 경우 구매할 때 뭐 1테라, 2테라 이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별도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구매할 때 1테라로 바꾸는 거는 이 500기가를 빼고 1테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테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1테라가 어떤 SSD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해서 이렇게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거 맞지 않나? 전원을 눌러도 켜지지 않는다. 꾹 누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망했다. 아까 이게 내가 여기까지 못 꽂았어. 근데 한 번 더 들어가. 이게 무거워서 잘 빠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다. 들어온다. 제가 이 노트북 마음에 드는 거 찾았어요. 뭐? 저는 트랜스포머 좋아하거든요. 마크가. 아니야, 이거 프레데터야. 에이비언데 프레데터 할 때 그 프레데터. 환상이 깨져버렸다. 근데 이 소리가 짜증나. 이 소리 꺼야 돼. 안 그러면 킬 때마다 이 소리가 납니다. 바이오스에서 끊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어디 보자. 여기 있지 않을까. 이거 같습니다. 맞네요. 루트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포스트 애니메이션 사운드. 이거 뭔지 모르겠어. 루트? 영어 공부가 시급해 보인다. 이거 같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가 있네요. 아하. 음투. 음투인가? 음뮤트? 아, 소리 나게. 음뮤트. Unmute. F10? 엔터 하면은 이제 소리가 안 나겠죠? 어, 애니메이션은 나오네. 소리만 없어지네. 그렇지, 이거지. 그럼 끄고, 한번 SSD 추가 장착해 보겠습니다. 나사가 십자가 아니고요. 별 드라이버입니다. 별 모양인데요, 진짜? 그리고 가운데 워런티 실이 있거든요. 이건 안에 나사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견고하게 만들어졌네. 아, 내 건 확 제껴버리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방귀가 서린 맑은 눈으로 지켜보는 PD. 힘찬 기압과 함께 노트북이 열린다. 살짝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하고요. 왜냐면 여기가 좀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없으신 분은 전화카드, 요즘에 전화카드가 없지. 전화카드가 뭐예요? 옛날에는 공중전화를 전화카드로 했었는데. 세대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됐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게 솔직히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이 걸쇠 같은 게. 그런 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밑밥을 까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으면 안 되죠. 물론 최대한 안 하게 하는데. 아, 특히 오래된 컴퓨터는 거의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다 부러진다고 보고, 이거 업체에 맡기더라도 막 부러뜨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잘하는 곳에 별도로 맡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 노트북 괜찮겠지? 저는 사장님이겠습니다. 아니야, 믿지 마. 괜히 맡긴 것 같다. 나는 이걸 왜 까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이거랑 같이 물리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껴줘야지 밑에 판도 빠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잘 부러져요. 안 부러질 수가 없어요, 이게.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지. 이때 진짜 쫄려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에 이제 M.2 서멀 패드가 이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네요. 좋네요. 여기에 SK 하이닉스 512GB SSD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SSD 두 번째 자리인데 없네. SSD를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끼는 거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끼는 거고, 하기 전에 꼭 배터리 제거 해주시고요. 제가 배터리 제거 안 하고 하다가 바이오스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다랑이다.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꼭 빼고. 나사, 이거 나사 없으면 나중에 개인이 하기 어려운데 나사도 해놨네요. SSD 노트북에는 이 P31이 정말 좋죠. 왜냐면 P31이 발열이 적기 때문에 노트북에는 P31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착 방법은 너무 쉽죠? 꽂은 다음에 나사. 장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메모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32기가가 들어있는데 64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배터리 연결해주고, 덮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케이스 뜯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만 뜯으면 뭐 일반인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손재주 조금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아, 이거 하고 닫아야지. 하고 붙여야지. 조립은 분해 역순. 와, 어쩔 팁이다. 여기 닫기 전에 인식되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짠짠짠. 아 여기 되네요. P31 1테라. 그러면 끄고 안 꺼지네. 혹시 끄는 게 아닌가? 컴퓨터가 안 꺼진다. 어떻게 끄는지 모르는 것 같다. 얘는 좀 오래 눌러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고객님하고 둘이서 이 컴퓨터 안 꺼진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 10초 정도 누르면 꺼지는 것 같아요. 보통 한 3초, 5초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뚜껑 닫고 이렇게 고객이 옆에서 아 부러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작업 못 해요. 부담스럽게 보고 있는 PD가 여간 신경 쓰이나 보다. 물론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기는 일 한데 이거 불안하다. 아 이게 좀 불안하다. 이걸 어떻게 낄까? 아 무서워. 따가운 시선에 간이 쪼그라들었다. 뭐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신경 쓰이게. 이게 불이 누르는 것도 아니야. 괜한 곳에 화풀이를 한다. 깜짝까지. 됐어. 끝.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윈도우 설치하고 아 마지막 또 우리 PD님을 위한 선물. 노트북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쿨링입니다. 쿨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쿨러가 지우개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걸 또 준비했죠. 근데 여기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쿨러 위치가 좀 애매해서 제가 평소에 받았던 제품이 있는데 구매를 했는데 딱 마침 오늘 도착했어요. 전보 지우개예요? 아하이 또 그런 건 나는 안 쓰지. 예전에 알리에서 받았던 건데 이걸 막 사고 싶었는데 쓸데가 없는 거야. 사도 쓸데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샀었는데 이번에 딱 아 오케이 이번에 한번 사보자 해서 츤데레 사장님이다. 여기 이렇게 붙이려고 지금 내가 샀는데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요. 아 나는 내가 신경 썼네. 정말 깐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는데. 이 정도면은 뭐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또 올라오니까 좀 더 있어 보이네. 감사합니다. 어? 공짜. 대충 때우려다 들켰다. 어떤 걸로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받침대는 제가 받침대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동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귀찮잖아. 귀찮고 이게 또 무게가 있어서 게임용이 이게 될까도 싶어서 이걸 안 하기로 했는데 아 이거 또 되네.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아 그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PD. 놔두고 쓰기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아니, 이동을 좀 생각해서 이거 솔직히 이거 뭐 갖고 다닐 거야? 아니야 이게 당찬 대답에 같아도, 조금 당황한 것 같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이게 훨씬 내가 봤을 때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한 건데 뭐 바꿔줘? 이거 바꿔줘? 이걸로? 괜찮은 거 삐졌다. 근데 이게 실용적이긴 하죠. 이게 그리고 더 안정적이에요. 이거는 약간 흔들려. 이거 좀 흔들려. 약간 희마리가 없어 보이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PD님 노트북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노트북 하면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